좋습니다. 녹화 시작하고 바이에른 미넨. 아 골드 클럽이구나. 아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골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원래 골드 클럽? 어. 자 포메이션 어떻게 되세요? 4-4-2라고? 자 이제 실력은 감독 정보 봤을 때 월클. 아 알았어. 내가 전설 찍게 해줄게. 어 알았어 알았어. 야 아니면 4114 가면 안 되냐? 주인분아? 아 4114 오케이. 자 일단 고메이즈부터. 고메이즈 존나 사기잖아. 와 야 좆바 같다. 아 공구 고메이즈는 좀 약한데. 어 아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공구 고메이즈 쓰실래요? 레반도브스키가 있다고? 뭔 소리야. 오! 야 이거 어떡하냐? 아 도르트문트잖아. 아 30억 너무 비싼데? 어 야 30억 너무 비싼데? 야 이거를 쓰자고. 30억이나 주고?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야 이거는 좀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여러분들? 자 일단 밀러는 좀 사자. 어 밀러는 좀 사고. 자 우리 주인분 밀러는 살게요. 밀러는 15시즌도 쓸만합니다. 금칸은 어 물론 이제 솔직히 말해서는 14T까지가 좋은데 이건 너무 비싸고 사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레반 좋다고? 오케이 밀러 사고. 야 내가 봤을 때는 야 우리 주인분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야 클로제를 가자. 어떻게 생각해? 야 클로제가 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어, LS RS로 사야겠어. 알라바 좀 볼게. 알라바 하완가다. 뭐야 자 알라바 좀 살게요. 자 15억입니다 이거 너무 싸가지고. 자 알라바 좀 살게요. 이거 15억 하완가입니다 이거. 예 이거 좀 사겠습니다. 이거 올 15시즌도 예쁘긴 하겠다. 진짜로 보아탱. 야 다 있네? 오케이 보아탱 이건 개수 많고. 오케이 야 다 있는데? 오 좋아 야 빨리 끝나겠다. 어 빨리 끝나면 좋지. 자 일단 센터백 하고 이거 짝으로 돈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아 근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단츠가. 대전떡 때 20억 있다고 하나만으로도 저게 한다고? 야 잠깐만 어! 야 비달이 없어. 잠깐만 베나티야. 오 야 보통 강력한 헤딩. 야 이 새끼 잠깐만 잠시만요. 야 얘 인정하냐? 크로스플레이 좋아한다고 알았어? 느린 거 빼고 괜찮다고? 아니 어쩔 수 없어. 원래 클럽팀은 느린 걸 좀 감수해야 돼. 좋게는 못 맞춰. 좋습니다. 일단 베나티야 좀 사겠습니다. 자, 아니 왜냐면 그건 감수하고 맞추는 거야 원래. 내 거는 이제 내가 네임밸류였으니까 그렇지. 근데 베나티야 내가 저번에 써봤을 때는 커팅하고 헤딩 존나 잘하던데. 자 일단 알비 람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남은 신람이 가장 나. 그러니까 람이 종류가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이건 이게 쓰람 쓰레기람이고 요건 뭐야 썩람. 썩람이죠? 썩람 요거까지는 이제 쓸만한 람 신람. 진짜로 왜냐면 공구람도 나쁘지 않고. 그렇지 공구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비슷비슷해. 근데 여기 위치 선정이 아 큰일 날 뻔했다. 공구람으로 가야겠다. 공구람 08람. 어? 야 08람으로 가자. 08람 야 08람이다 그래. 근데 신람이 가성비가 좋아서 그래. 이거는 너무 비싸고 이건 내가 어제 샀던 건데 지금 이거 너무 비싸니까. 자 근데 피규어를 좀 해보자. 좀 마음대로 사면 안 되니까. 15람? 야 잠깐만 이제 피규어를 해보자. 아니야 잠깐만 아니 근데 알론소를 이걸 왜 사냐. 이거를 왜 사. 이거 쓰레기인데 이거. 야 이거 쓰레기야 이거. 이거 속가 존나 느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얼마나 쓰레기냐면 야 얘는 맨만기보다 느려. 이게 알겠지 여러분들.
야 이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잠깐만 합이 마르치네지 있나? 야 맨만기보다 느려. 오? 아 근데 이 새끼 존나 느린데? 이 새끼도 얼마나 느리냐면 얘는 진짜 커팅하고 얘는 스탯이 다 가네. 얘는 약간 펠라이니 같은 스타일인데 이 새끼 진짜 존나 느려 진짜. 이 새끼 진짜 존나 느려. 그래가지고 우리 주인분이 좀 선택을 해야 돼. 야 슈바인 갈까 슈바인? 어 있다 야 오케이 됐어. 야 됐다. 야 그럼 됐어 어 됐어 오 근데 야 오늘 매물 많아서 빨리 맞추니까 좀 재밌네. 어 좋습니다. 뺏어가는 애들도 없고. 자 일단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람을 08로 가자. 08로 가고 08 람이 나으니까 08 람이 시청자들도 제일 좋다 하거든요. 오 지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슈바인 슈타이거도 사놓자. 슈바인 슈타이거 사놓고 좋습니다. 샀고 그러면 지금 보아템만 안 샀고 다 샀어 지금. 보아템 빼고. 근데 이제 돈이 지금 55억이라 자 리베리하고 로벤 좀 사자. 어? 11로벤. 야 11로벤이 가장 좋은 거 아니야? 11 아니면 08? 아 08이 좋구나. 자 일단 로번. 아 좆될 뻔했다. 야 좆될 뻔했다. 야 좆될 뻔했어. 야 로번 뺏길 뻔했다. 로번은 아시겠지만 금카 달면 속과 존나 빠르죠? 스태미너도 좋습니다. 15로버는 얘가 월드컵 때 너무 잘해가지고 상향이 많이 돼서 야 좆될 뻔했다 진짜. 와씨 아 더글라스 없나? 아. 마리오 괴체. 오? 야 뭐야? 야 괴체 좋지 않냐 여러분들 15시즌 비교. 아 14가 너무 좋구나. 아씨 야 크로스로 가자. 크로스로 아 크로스 없네. 이건 쓰레기지. 이건 쓰레기고 갈라면 14W씩 금카 가야 되는데. 형님 공원 개사기요 빨리. 없어 치료하지마. 없어? 공미의 슛을 쓰고 수미의 비달 어떤가요? 그게 원탑인데 지금 비달이 없어. 야 혹시 자기가 비달 금카 있으신 분 없냐 여러분들? 그러면 슛을 중미에 쓰면 되면 딱 레전드긴 한데. 자 일단 로번 하고. 아니 포돌스키를 어떻게 중미로 쓰냐 생각을 해봐. 어? 포돌스키는 이제 후보로 가는 거고. 야 포돌스키를 어떻게 중미에 쓰냐 여러분들 좀 제발. 밀러를 공미에 내리라고. 아 맞네. 이거 공미로 많이 쓰거든 이거. 어 야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이적 시장에 코스타 올렸습니다. 아 진짜로? 저 잠시만요. 아 나 미친 새끼. 응? 비꼬냐? 아 진짜 이런 새끼들 집에서 있는데 다크 내가 진짜 할로맨처럼 다크템플로 돼가지고 조심스럽게 딱 들어가가지고 불 켜고 그냥 대가리 한 대 그냥 어? 아우 진짜 씨. 자 일단 리베리부터 종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리베리부터 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널티킥 필요 없고 발리 일단 치아가 치아 똑같고. 자 일단 누가 5성이냐 문제인데. 5성? 5성 몸무게 72kg 치모 유리몸 화려한 개인기 높음 보통 없음. 크로스부터 비교해볼까? 크로스? 크로스는 5가 더 높고 속력은 스피드 떨어지고 5는 근데 내가 커버 칠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08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스태미너도 6이나 차이 나서 이거 10억 차이면. 그리고 08이 좋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08이 그리고 또 양발이야. 자 주인분 이거 10억 있는데 요걸로 갈게요. 예. 오케이 자 리벨이 했고. 오 팀 지금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LW 그리고 보아탱을 지금 사고. 야 근데 지금 위험하다 지금. 38억이야. 야 근데 노이어가 지금 금칼을 못 구해. 이게 지금 12억이라 공격수를 그럼 거지 같은 거 사야 돼. 그렇다고 이거 금카 도전을 해볼 순 없잖아 11시즌을. 일단 내가 봤을 때는 클로제를, 아 근데 클로제는 공6이 좋은데. 아씨 올겔이 6이니까 아니 근데 얘는 내가 써봤는데 저번에 별로더라고. 아니 클로제는 07 네바고 사실 요거 쓰레기고. 사실 이제 06이 그만 쓸만하고, 아니면 이제 이거 응카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돈이 안 되고. 아 06 브레멘이네? 야 그럼 둘 중에 하나 사자. 아니 07은 써봤는데 별로던데. 보면 얘 연계가 아예 안 돼. 아 이쪽이 골 결정력이 아니구나. 야 08로 가자. 나 이게 골 결정력인 줄 알았어. 08로 살게요. 예. 08로 사겠습니다. 클로젠 진짜 좋아.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이제 마고를 쓸 건지, 아니면 포돌스키를 쓸 건지. 근데 둘 다 사긴 사야 돼. 둘 다 사긴 사야 돼가지고. 포돌스키는 이것도 좋아요. 왜냐면 내가 이거 쓰고 나서 내가, 요걸로 내가, 전설 신 찍었잖아. 아, 근데 만주치킨은, 만주치킨은 별론데. 괴물도 없고. 자, 주인공은 어떻게 할까? 마고 갈까? 이게 좋긴 한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고. 근데, 솔직히 안 써봐가지고, 내가 추천을 잘 못하겠. 인기인이네. 인기가 많대. 근데 둘 다 살 수 있어. 둘 다 포돌도 사도 돼. 둘 다 내가 봤을 때 둘 다 사도 돼. 둘 다 사도 돼. 둘 다 사도 돼. 근데 마고는 옛날 패치 전에 이거 많이 써가지고, 이거보다는 공구가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이제 패치 전에 진짜 많이 썼잖아, 이거. 공격수를 좀 많이 사자. 오케이. 자, 이거 사고. 포돌스키. 야, 포돌스키가 있고, 06이 있고, 07이 있는데. 점프가. 아우, 속력이 06이 훨 빠르네. 자, 이거 사고. 자, 보아탱 사고. 자, 일단 이러면 주전은 다 맞췄어요. 골키퍼 빼고 다 맞췄습니다. 자, 포털스키랑 돌아가면서 쓰시고. 자, 일단 다 맞췄습니다. 자, 미네 금카 원하셔서. 골드클럽이죠? 골드클럽도 금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고. 야 이거 뭐야 이 새끼. 아 노이어 사면 끝이긴 한데 이대로 갈까? 어차피 100억으로는 사실 후보까지 좀 힘들어. 이렇게 갈까? 야 잠깐만 2천만원 잠깐만. 아 이걸로 후보 맞추면 되겠네. 야 주인분아 이거 팔고 후보 맞추면 되겠어. 아 이거 받을까요? 이거 좀 아까웠긴 한데? 어우 씨 2천만원 때문에 씨 보고 하라고? 오 남자답고 오케이. 너무 남자답고. 오케이 됐어. 야 뭐 하나 더 사자. 야 뭐 야 홍보 뭐 하나 더 사자 주인분아. 야 이거 너무 쓰레기 아니냐 이거? 아 야 그냥 이대로만 갈게요. 예 그냥 이대로만 가겠습니다. 자 일단 레벨 좀 먹일게요. 근데 보아탱이 이게 역동작이 있는데 존나 빨라요. 저도 써봤잖아. 야, 아마 베나티아가 좀 느려도 이게 아마 커버 쳐줄 거야. 얘가 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주인분이 만약에 스태프의 속력이 달려있다. 아이 그럼 끝이야. 자 보겠습니다. 어우 좋았어. 우리 주인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좋았어.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어우 좋았어요. 저 너무 잘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데 스벨벨인데 요거 다시 한번 맞추시고. 자 전담 선수 람 페널티킥 밀러 로벤 슈슈 오른쪽 코너킥 로번 왼쪽 코너킥 리베리. 팀 컬러 플러스 3에 와 야 대인수비 플러스 3이야.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잘 먹어. 내가 오늘도 순위 게임 좀 했거든? 내가 낮에 질라탕 사면서? 오 진짜 잘 먹어. 야 이제 보니까 도국도 받네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걸로 받을 것 같아. 이거 11명으로. 와 너무 지렸구요. 베나티아 속력 그래도 커버 쳐주네. 대인수비 태클. 베나티아는 속력은 느린데 요런걸로 요런걸로 좀 커버 치는거죠. 태클이 워낙 좋던 거니까. 보아탱은 빠르고 몸싸움 좋고 역동적이 좀 심하죠. 근데 잘하면 또 커버 가능하고. 알라바 와 미친놈이다 이거. 야 미친놈이야. 자 슈슈 나쁘지 않습니다. 짧은 배스 좋고 밑에 가로채기. 역시 수미는 가로채기가 중요하죠. 시야 121. 정지영 선수가 가장 강조로 했던 시야가 121. 패스도 가능합니다. 자 토마스 밀러. 이 같은 경우 사실 참여도는 쓰레기인데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미넨이 밀러 빠져야 됩니까? 근데 그만큼 또 해줘. 워낙 또 사기라. 그만큼 해줘. 근데 막 호날두 이런 것처럼 좋진 않은데 얘도 미친놈이죠? 속도 너무 빠르고. 자 고메즈 점프 좋습니다. 헤딩 잘하겠죠? 골 결정력 좋았고 스탯은 다는 아니지만. 자 클로제 점프 129면은 내가 3번 점프했을 때 선충권까지 점프해버려. 미친 새끼죠? 예, 자 리벨이 너무 빠르고 스태미너 좋고 민첩성 민벨드볼 다 노란색입니다. 아, 체감 막 미쳤겠죠? 거기다 몸싸움 밸런스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헤이스트 펠레 오케이 한번 가보자. 야 전설씨 내가 족발라줄게. 야 전설씨 개발라줄게. 잘 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챔스 전설에 2대 이겼거든요. 오케이 개발하겠습니다. 딱 좋다. 오케이 스케랑 붙어야 돼. 항상 인생은 좀 스케랑 붙어야 돼. 너무 무난한데? 야 근데 전설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월클 같은데 그 느낌이. 레이스트리 큐톡 중이네. 오케이 아 뭐하냐. 아 ASN데 씨. 그렇죠. 어우 보아도 너무 좋고. 아니 로번이 진짜 좋다. 로번이 진짜 좋고. 아니 나는 사실 뭐 사람들 못한다고 하는데 막상 붙어보면 진짜 이런 말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전 저랑 붙은 사람 다 잘한다 그래요 진짜로. 야 근데 어떻게 전설 찍었냐? 너무 심각한데?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한테 해서 지면은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스케로 진다고? 사실 아무리 뭐 그 컴퐁이 있다고 해도 스캔은 스캔인데 너무 못해 너무. 거의 뚫렸잖아 골.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이분은 승부차기 전설입니다. 승부차기 전설이에요. 예. 예 이분 헤이스트 펠레님 지금 삐져서 나갔습니다 또. 예. 삐져서 나갔어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째 신상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한 분만 더 받을게. 한 분만 예, 좀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못한다고 들으면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하지만 채창에서 나불됐다고? 누가? 자, 이번 좀 냉정하게 너무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컴퓨터보다 못해. 예, 좀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입을 털고 있는데 저를 잠재워 주실 분 똑같은 클럽이시죠? 가보겠습니다. 전설 A 좋습니다. 똑같은 클럽입니다. 이분 좀 아까 저번에 정세현 이분 만만한 분 같은데? 정세현 어디 자 헤이스 클럽이 자존심이 아니 헤이스 클럽이 잘하는 클럽인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분이 저를 좀 이딱 쳐라 시끄럽다 야 이 새끼야 이딱 치고 게임이나 해라 좀 발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이스트 클럽 잘하는 클럽이야. 욕하지마 여러분들. 나는 아까 그 전에 사람이 실력이
벌품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왜 내가 이렇게 말하냐면, 물론 진짜 존나 싸가지 없지만, 저분 이제 연습을 존나 많이 하겠죠? 아우, 내가 감스타한테 지랄해. 아, 나 너 열받는다. 아, 나 피파 접어야 되나. 그러면서 연습을 존나 합니다. 그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형님, 아까 헤이스트 펠레가 형님한테 채팅창으로 존나 못한다 했다고? 하하, 아니, 그랬었어? 아우, 지금 귓속말을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아, 그래? 아이고, 그랬었어요? 아니, 나한테 좆발리셨네? 하하, 이게 뭐람. 아, 진짜로? 아하, 우리 에이스 펠레님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에이스 펠레님 너무 잘하시네요. 저 우리 헤이스 펠레님 너무 잘하시네요. 저 우리 헤이스 펠레님 너무 잘하시네요. 존나 열받겠다 지금. 저 우리 헤이스 펠레님 너무 잘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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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로 뒤졌네. 저 에이스 펠리님 너무 잘하시네요. 오, 보아탱 존나 좋아. 오우씨. 어, 얘는 이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자, 우리 에이스 펠리님 너무 잘하시네요. 저 에이스 펠리님 너무 잘하시네요. 헤이스 펠레님 지금 주먹 꽉 쥐는 중이라고? 아니 매너 채팅 했어야지. 그니까 봐봐, 나도 내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럴 때는 내 아마 이번만 개발일 거야. 어. 이러면 나도 항상 사람이 언행을 좀 깨끗하게 써야 돼. 안 그러면 다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제 옛날에 돈바 쩔싸기 했을 때 존나 쩔싸기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레어 아바타 맞추고, 아, 나 이제 쩔싸기로 그냥 인생 살아야겠다 했는데 제 거 레어 아바타 다 틀렸어요. 예? 그리고 제가 메이플 공장갑 사기쳤을 때, 예? 제가 그, 어? 그랬을 때, 어? 메이플 아이디 그 뭐지, 그 다 털리고. 여러분들 항상 사기를 치거나 안 좋은 말이 하면 돌아옵니다. 저 이번 밤 아마 족발릴 겁니다. 제가 계속 놀려가지고. 자, 우리 헤이스트 펠레님 너무 잘하시네요. 자, 우리 헤이스트 펠레님 너무 잘하시네요. 자, 우리 헤이스트 펠레님 인벤에 글 쓰시겠네요. 자, 우리 헤이스트 펠레님 인벤 게임존에 글 쓰시겠네요. 감수 진짜 넘어왔는 듯. 자기 한번 이겼다고 제가 물론 채팅창에서 어그로 끌고 못한다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자, 막아놓고 다 막아놨습니다. 자 막아놓고 다 막아놨습니다. 자, 우리 헤이스 펠레님 잘하시네요. 자, 우리 헤이스 펠레님 잘하시네요. 자, 우리 헤이스 펠레님 잘하시네요. 아, 좋았네. 야, 근데 이분도 생각보다는 내 컴포빨이어서 그런가 막 잘한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데. 그럼 여기서 이러겠어. 아, 저 새끼 진짜, 와, 존나 비호감이다. 죽이고 싶다. 아, 그런 분들 찾습니다. 오늘 또 56호 스쿼드 있기 때문에 제발 저 입 못 놀리게 한번 죽여주세요. 진짜로. 예, 진짜로 제발 죽여주시고. 자, 우리 헤이스 펠레님 잘하시네요. 헤이스 펠레님 잘한다고 전해주세요. 자, 우리 헤이스 펠레님 잘하시네요. 그 헤이스 펠레님 잘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존나 기분 나쁘게 오늘 아예 인성 쓰레기 편으로 가야겠어. 땀 존나 흘려야지. 땀을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자, 헤이스트 펠레님 잘하시네요. 지금, 야, 내가 봤을 때 헤이스트 펠레 그 사람 진짜 내 방송 이제 아예 안 볼 것 같아. 저 헤이스트 펠레님 잘하시네요. 진짜 짜증나겠다. 근데 죄송합니다. 예, 그게 너무 재밌어서. 자, 헤이스트 펠레님 잘하시네요. 아, 진짜 그만해야 되는데. 저 헤이스트 펠레님 잘하시네요. 아, 진짜. 아, 너무 재밌는데. 이거 미치겠다. 저 헤이스 펠레님 잘하시네요. 너무 씹어졌고. 아!
와, 근데 이분 수비 확실히 잘한다. 자, 레이스 벨름 잘하시네요. 어우, 오우, 씨. 팀 어때요, 주인분? 15포구 봐, 금칵? 아, 근데 금칵은 잘 안 되는데? 돈 많이 있으면, 재물 많이 쓰실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냐, 뭐, 한 1억 정도는 사용할 수 있냐면. 아, 왜냐면, 어제도 나 진짜, 10일 금칵 붙일 때도 돈 많이 좀 써가지고, 질라탄 할 때도 정성을 들여서 했거든. 어제는 정성 들이고. 아, 다시 보기 보면은, 헤이스 펠리님이 말한 거 보일 텐데, 헤이스 펠리 잘하시네요. 저 레이스 펠리 잘하시네요. 아, 존나 쓰레기다, 진짜. 헤이스 펠리 잘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진짜. 내일 녹방에서, 진짜. 내일 녹방에서 우리 친구들 지금 자고 있는 친구들 있단 말이야. 야, 뭐야. 야, 잠깐, 안 돼! 오, 역시 노이어! 역시 노이어! 이래서 노이어 합니다, 여러분들. 예. 채팅창에서 입 털었던 거 확실하냐고? 아까 확실하다는데? 아까 한 명이 그러고, 한 명이 귓속말로 그러는데? 아니, 다시 보기 해가지고, 만약 그분이 입 안 털었다. 아, 그럼 나 진짜 내가 패키지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아, 그럼 내가 존나 쓰레기지. 저 헤이스 펠님 잘하시네요. 저 헤이스 펠님 잘하시네요. 저 헤이스 펠님 잘하시네요. 자, 헤이스 펠님 잘하시네요. 아니, 만약에 아니면 나 진짜 내일 방송 키자마자 거의 무릎 꿇고 살아야지. 쓰레기지. 헤이스펠님 잘하시네요. 존나 재수없다, 진짜. 지금 뭐 하시냐고? 지금 집에서 부들부들 하신다는데? 헤이스펠님 잘하시네요. 방금 헤이스펠님 탈퇴했다고? 아, 네, 뭐야. 아, 오, 오비지. 오비지. 아, 오비입니다. 업. 네. 어, 근데 전설 A랑 만만한 팀 진짜 좋습니다. 헤이스펠님 잘하시네요.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아씨. 이러다 진짜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냥. 어우, 제테디 너무 망이고. 야, 에이스펠님 집주돼 있으니까 끝나고 잘하신다고 제가 말해볼게요. 돼지새끼 노잼인데 계속 안 해! 헤이스펠레니 부케 어서오세요. 헤이스펠레니 부케 어서오세요. 헤이스펠레니 부케 어서오시고요. 헤이스펠님 잘하시네요. 헤이스펠님 잘하시네요. 헤이스펠레니 부케 어서오시고요. 항상 내 방송은 항상 뭔가 레전드가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무지하게 가다가도 무조건 레전드 하나 나와. 헤이스펠님 잘하시네요. 자, 그래도 전설 A랑 좀 승차게 오면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팀? 팀발로 좀 조져봤지만. 오, 잘하시네. 오. 이분은 진짜 잘하시고, 헤이스펠레님은 잘하시네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분 진짜 잘하시고, 아우,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후보 잘 맞추시고. 아니, 노이어가 짱이라니까. 내가 봤을 때 키퍼는 노이어, 월배 노이어 은카나, 그, 노이어 금카가 짱이야, 진짜로. 아! 아, 이겨야 되는데, 이거 전설에. 아, 씨.
미치겠네. 아, 루루니님, 어, 잘하십니다. 어, 잘하십니다. 헤즈베리, 잘하시네요. 건들면 안 돼. 어? 비강 건들면 안 돼. 비강 건들면 안 돼. 나 중사병이야. 중2병보다 더 심해, 나. 건들지 마. 어. 나 중사병이야. 건들지 마, 진짜. 아! 나이스. 리베리 시즌은 월배가 제일 낫죠, 월배가. 아, 여기로 참. 아, 여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노베는 진짜 좋은 것 같다고? 아, 뭐야? 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팀은 졌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전설 A랑 승부차기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승부차기 좀 안타깝게 졌지만. 자. 자, 헤이스트 펠레님 잘하시네. 자, 말 좀 해봐야 돼. 헤이스트 펠레님 말 좀 해보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헤이스트 펠레님 잘하시네. 축구는 스타가 아니라 팀이 하는 것이다. 지랄하지 마세요. 헤이스님 지랄하지 마시고요. 헤이스님 팀 파세요. 헤이스 팬님 팀 파시고요. 망입니다. 헤이스 팬님 팀 파세요. 그냥 팀 팔고 피파 접으세요.